안녕하세요. 걸동성전을 섬기고 있는 은계 칠목장 목자 이아주 집사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0일 주일 강댕상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3일 금식을 할 사람 손을 들라고 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 의지가 아닌 무엇인가에 이끌린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동안 많은 특별 기도회들이 있었지만 제 의지로 하려고 할 때는 환경을 탓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참석 못할 때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래 이번 기회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힘든 과제였지만 물만으로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물로만 채우고 비우고 하는 작업을 통해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서 속이 편안해지고 피부가 좋아져서 더 반짝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 에너지를 아끼다 보니 할 말만 가려서 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지도 않으니까 내 안의 욕심들은 버리게 되고 상대방에게 더 바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먼저 챙겨서 일하게 되고 배려심도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작심한 마음이 흔들릴까봐 월요일 첫날부터 금식을 시작할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왜 밥을 안 먹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고난주간이라서 특별히 금식한다고 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들 하시고 옆에 있는 선생님은 힘들 때는 신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틀 정도만 하고 밥을 먹어요.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말할 때도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간증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물로만 견디고 둘째 날 새벽에는 조금 지치려고 할때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사과 하나를 주셔서 먹었는데 어찌나 맛나고 달고 힘이 나는지 꼭 필요할 때 먹는 작은 사과 하나에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4일째는 매실차로, 5일째는 호박차를 주셔서 힘이 되었고, 또한 새벽마다 영적 부모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도 늦게까지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2일차로부터 김용환 집사님께서도 함께 금식을 시작해 주셔서 더 힘이 되었고, 믿음의 가족이 있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잘 견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처럼 가장 신실하게 금식하면서 말씀을 매일 보면서 새벽 기도 드리고, TV도 보지 않고, 쇼핑도 하지 않고, 경건 생활을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살도 2kg 빠지고, 육신을 비움으로 영혼이 꽉 채워졌습니다. 환경은 변함이 없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틀려지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갈 때마다 남편이 함께 알람 소리에 깨어서 뭐라고 말해도 그런 남편이 불쌍하게 생각되고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변덕 부려도 다 용서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끝없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꼭 맞추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교회가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마련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 이길 수 있게 중보기도 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